뭐야? 무슨 소리가 났어요? 예예. 예. 예, 남자가 뛰어갑니다. 바닷가인데요. 아, 물에 빠졌나 봐요. 아, 사람이 지금 물에 빠졌어요. 저기 사람 있네요. 예예. 예. 사람 보여요. 화이팅! 이분이 아저씨 하면서 예, 지금 위급한 상황을 인지하고 달려갑니다. 119 불러주세요. 119 플러스 차를 끊어주죠. 화이팅! 뭐야 지금? 나오세요, 나오세요. 빨리 나오라고. 네네, 나오라고 하시고 지금. 아, 이때 행동이 좀 이상한 걸 느꼈어요. 예. 아, 이분은 지금 다른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분이 혼자 자력으로 네네.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뛰어들어갑니다. 야, 그렇군요. 야. 와, 망설임 없이 뛰어드시네요. 네. 쉽지 않은데 저러게. 아니, 물이 아직 많이 찰 텐데, 그렇죠? 예예예. 예. 근데 수영 실력자인 것 같아요. 오, 진짜 예. 수영 잘하시네. 자유형으로 쭉쭉 예, 예. 뻗어갑니다. 우와. 의사소통을 하고 이제 아, 잡았어요. 아, 예예. 예. 바로 끌고 나옵니다. 아, 이거 그런데 와. 두 사람 다 위험한 상황도 진짜, 있거든요. 진짜 위험한 자칫하면 예. 물이 차고 금방 뛰어들어갔다. 예, 다리에 예. 힘이 풀리거나 쥐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낚시하던 어르신들도 예, 예. 같이 도와줍니다. 이제 예, 예. 예. 올라옵니다. 끌어올려요. 어이구. 아, 저분은 거의 완전 녹초가 됐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아 심폐소생술을 바로 해야죠. 그런데 이게 뭐예요? 뭐가 나왔어요? 가슴에서. 예, 예. 저 인형입니다. 인형. 인형이 인형이 왜 저기서? 약간 퍼즐이 잘 맞춰지진 않습니다. 예, 예. 예. 정리해 보면. 예, 예. 물에 빠진 남성이 있었고 예, 이 남성을 예. 다른 남성이 뛰쳐 들어와서 구했습니다. 맞아요. 예. 근데 구조에서 나왔는데 예, 예. 이유가 있었나 봐요. 맞아요. 지난 8일 경남 창원시에서 있었던 일인데 예. 지금 이제 물에 빠진 분을 구해서 나왔는데 아기를 꼭 닮은 인형이 나왔어요. 품 안에서. 인형이. 예. 예. 그래서 이제 저 들어가셨던 분이 보니까 이제 사람인 줄 알고 정말요? 아기인 줄 알고 구하러 들어가셨다가 네. 이제 본인도 이제 다리 힘이 풀려 가지고 정말요? 그 상태에서 이제 어쨌든 나오지 못하시고 이제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네. 자, 저희가 모르는 무슨 얘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 예, 예. 저희가 저분 연락처를 확보했습니다. 아~ 예. 전화를 한번 걸어보죠. 예.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기 MBC 밥상 중계팀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당시 어떻게 망설임 없이 뛰어 들어가신 거예요? 사람이 구해달라고 하는데 사실 뭐 도와주지 않을 사람도 없거니와 네네. 제가 또 해군 특수부대 해남 구조전대 출신이기도 하고 아 그래요? 와 네, 그럼 뭐 소방관도 잠시지만 했었긴 했는데 아 어쩐지 예예 제가 그런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뭐 망설임 없이 뛰어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좀 뭔가 연결이 되는군요. 예. 그렇죠? 그럼 지금은 무슨 일을 하세요 혹시? 지금은 그냥 이커머스 회사에 그냥 다니고 있습니다. 예. 야, 특수부대 소방관 출신이 이커머스는 좀 매치가 안 되기도 한데, 그렇죠? 아, 예, 그렇긴 하죠. 혹시 그 구조하신 분하고는 어떤 이야기 나누셨어요, 그때? 그때 당시에는 저도 이제 뭐 걱정이 되니까 네네. 어찌됐든 간에 뭐 구급대 분들을 한번 뵙고 갔으면 했는데 네네네. 결국 한사코 이제 만류하시면서 좀 빨리 떠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이후에 연락이 오긴 오셨는데 네네. 그분이 네. 제가 알고 보니까 해군 현역이셨어요. 아야 해군 뭐 해남 구조대 오늘 잔치군요. 예 대단합니다. 예 박수 보내드릴게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목소리도 네, 에너지가 넘치고 있고요. 이런 분들이 진짜 의인이시지 않나 싶고 예, 이런 분들이 계셔서 이제 저희가 더 정의롭게 이제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